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 첨삭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본가에 와 있어서 잡음이 좀 들어가긴 할 텐데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Believe라고 돼 있는데 B-L-I-E-V-E 맞죠? Believe, believed, believed 잘 썼는데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뇌과학적인 설명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를 왼손으로 어느 날 쓰면 잘 안 써지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와 왼손으로 쓰는 글씨 정보를 같은 곳에 같은 뇌에 같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운용하는 기관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뇌 속에 이제 시냅스가 어느 쪽이 연결이 잘 링크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걸 잘 쓸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글씨가 다 따로 놀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칸이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I자가 지금 밑으로 현저히 내려간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다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글씨 같은 것들이 다 삐뚤빼뚤하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본인이 이게 지금 삐뚤빼뚤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글쎄 뭐랄까 아직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던 이거를 조금씩 잡아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글씨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해나가겠습니다. Teacher 뭐죠? Believes me 라고 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근데 글씨가 너무 삐뚤빼뚤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칸을 새로 그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다 그어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제대로 못 그어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안 맞을 거고요. 어쨌든 그냥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Teacher believed me 해서 ed 형태로 써줬고 will believe 이거 s가 빠져야 돼요. 왜 빠져야 되냐면은 will이라는 조동사는 뒤에를 평소 시제 그냥 기본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eacher is believing me 해서 이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teacher has believed me라고 해서 이게 d가 옆에 들어가야 되고 has는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빠 일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이거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위험해. Teacher do not이라고 돼 있는데 teacher 같은 경우에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3인칭 단수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두가 아닌 does가 쓰입니다. 그래서 teacher does not이 됩니다. 이거는 does not believe 그리고 이것도 원형이 들어가요. 그리고 teacher does not believe me 라고 되고 teacher did not believes 이것도 s 빼야 돼요. me 이게 왜냐면 이미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 teacher will not believe me 이건 잘했네요. 다음 teacher is not believing me 이거 잘했고요. teacher has not believed me 됐어요. 잘했습니다. 칸을 맞추는 것도 글씨를 조금만 더 작게 쓰면 맞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점점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do teacher이 아니라 does teacher이 되겠죠. 3인칭 단수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believes가 아니라 believe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id teacher believes 이것도 s가 빠져야 되죠. will teacher believe me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am teacher이라고 이게 am teacher였은 건가? m이 아니죠. 티처는 3인칭 단수로 m이 아닌 is가 들어가요. is teacher believing me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has가 어디서부터 들어가지? 여기서부터구나. has teacher believe me 하고 me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고 물음표 들어가야 되고 고칠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 고친 거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I am brave 맞고요. I was brave 맞고 I will be brave 잘했죠. I am being brave 잘했고요. 자, 칸 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저게 저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걸 더 잘 하려고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I have been brave 맞아요. 잘했습니다. I am not brave. I was not brave. I will not be가 빠졌죠. 여기에 I will not be brave. I am not being brave. I have not been brave. Am I brave? Was I brave? Will I be 빠졌죠.
Eli be brave? Am I being brave? 그 다음에 Have I been brave? 해서 이건 다 맞았어요. 틀린 것 좀 있고 맞춘 거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오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teacher이라는 3인칭 단수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정답률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다시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합니다.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